네, 1월산의 정기와 천혜 자연이 길러낸 영양 산나물은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죠. 이 자연산 산나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영양 산나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1월산 높이를 상징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축제의 문이 열렸습니다. 매년 2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올해는 군청 앞마당 대신 공설 운동장으로 축제장을 옮겼습니다. 축제의 꽃 산나물 부스는 벌써 만 원입니다.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최고급 산채, 어수리부터 곰치와 방풍, 취나물까지 청정 산나물들이 넘쳐납니다. 예, 너무 신선합니다. 신선하고 너무 저렴하고 가격들이 참 좋아요. 축제 기간 산나물 신선도를 하루 두 번씩 평가하는 착한 산나물 인증제도 실시합니다. 맛과 향이 진한 1월산 산나물을 산지 가격으로 만나다 보니 축제 단골이 많습니다. 예, 향이 좋고 맛있어서 매년 옵니다. 항상 오면 10만 원 정도 사가갑니다. 먹거리도 확충됐습니다. 고기를 구매해 산나물과 곁들일 수 있는 산나물 고기굼터가 축제장에 들어섰고 결혼 이주 여성 20여 명이 선보이는 다문화 먹거리 존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1월산에 올라 산나물을 직접 뜯을 수 있는 채취 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는데 사전 접수만을 받습니다. 제14회 영양 산나물 축제는 영양생활체육공원에서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